정수기 렌털로 기업을 크게 일으켰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회사가 어려울 때 매각했던 코웨이를 5년 7개월 만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웅진 코웨이 브랜드를 앞세워 재도약을 노리겠다는 건데 시장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웅진 코웨이는 1989년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설립한 생활가전기업입니다. 정수기를 빌려주고 방문 관리하는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는데 승승장구하면서 그룹을 국내 30위권으로 키웠고 샐러리맨의 신화로도 불렸습니다. 그러다 극동건설을 인수하는 등 무리한 사업 다각화로 위기를 맞았고 2013년 웅진코웨이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팔려 코웨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웅진그룹은 오늘 5년 7개월 만에 다시 MBK에서 코웨이를 인수했습니다. 팔았을 때 주당 가격의 두 배를 주고 1조 6,800억 원에 코웨이 지분 22%를 사들였는데 인수 자금의 절반은 대출로 마련합니다. 또 웅진 에너지와 웅진 플레이 도시 등을 매각해 코웨이 지분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을 확장할 뿐더러 또 서비스 혁신이나 이 시스템 혁신을 더 통해서 무한정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진그룹의 코웨이 인수 소식에 코웨이 주가는 25%나 폭락했습니다. 렌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많은 빚을 지고 인수한 사실에 대해 염려 섞인 시선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매각에 성공한 MBK 파트너스는 인수했다 되팔면서 1조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